이렇게 교주노릇 한다고 도인도 아니고 막 카리스마 있다고 도인도 아니에요. 저건 얘기해 주건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건 그분들의 기질이고 개성이고 또그 시대의 방편이고요. 핵심은 그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길을 걷게 해야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별의별 방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강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강한 게 얘기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하라. 이게 유교 홍범구주에 나오는 진정한 이 전륜 성황이죠. 불교의 그 유교의 전륜 성황이에요. 홍범구주에서 진정한 임금이 해야 될 통치술의 제일 중요한 게 환극을 세워라. 임금은 임금의 어떤 임금이 하나의 인간 중에 꼭대기다라는 게 환극이에요. 임금으로서의 꼭대기. 인간 중에 제일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온다. 근데 그 환극이 취해야 할 어떤 덕이 있어요. 세 가지 덕. 그세 가지 덕이 뭐냐면 첫째 정직. 마음을 항상 양심 그대로 쓸 것.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런데 부드럽게 대해야 할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대해라. 세게 대해야 할 사람한테는 세게 대해라. 사실 정직이 정법이고 부드럽고 강함은요 방편이에요. 요걸 삼덕 그래서 환극의 삼덕으로 해놔요. 임금은 그것만 잘하면 된다. 항상 양심에 충실할 것, 정법이고요. 그런데 내가 좀 부드럽게 대해줘야 따라올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해라. 요건 벌써 좀 치우친 거예요. 하지만 치우쳐도 그 상황에서는 그게 중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정법 입장에서는 치우친 건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가운데로만 달리세요. 그런데 상황 따라서는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으로 더 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늘 그러면 되는 건 아니죠. 그 상황에서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해야 될땐 부드럽게 해라. 상황이 또 이렇게 된다면 강하게 나가라. 요거 딱 그거 세개 써놓고 환극의 삼덕 그려놨습니다. 여기 홍범구주가요. 노자나 공자나 다 이거 보고 공부한 거예요. 홍범구주는 은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철학입니다. 은나라 철학이거든요. 은나라 철학을 은나라 다음 때 주나라 왕이 정복한 뒤에 은나라의 성인인 기자를 불러다가 웃기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철학자를 불러다가 물어봐요. 정치의 도는 뭡니까? 정치 못해서 망했는데 은나라가. 근데 그 성인은 존중하는 게그 성인은 성인들의 신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성인은 불러다 물어봐요. 기자한테. 주나라 무왕이 그때 얘기해 준거 이겁니다. 임금은 요렇게 해라 할 때. 저거를 노자나 공자나 다 저거 공부했어요. 다 은나라 문화를 팠던 사람들이거든요. 노자나 공자가. 그래서 공자가 나름대로 은나라 문화를 파다가 자기 조상 나라니까 파다가 공자는 은나라 황족이에요. 자기 조상 걸 파다가 막히니까 그 당시 주나라에서 제일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노자예요. 도서관에서 일했던 양반이거든요. 왕립도서관을 맡았던 양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옛날 철학, 옛날 문화를 물어본 거예요. 옛날 성인들이 다스리고 가르칠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고. 그러니까 공자님도 다 성인들 가르침을 구하고 구해서 그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 같은 스승도 모시고 하면서.